반중 인사들은 이 사건을 중국의 피해 일요일 혹은 베이징 대학살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빗대어 천안문 민주화운동이나 1989년 천안문 광장 저항이라고 부른다. 또 1976년에 1차 사태와 구분하는 뜻으로 2차 천안문 사태라는 명칭도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을, 결론을 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하나 더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 과정과 그 안의 어려움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종은 거의 모든 육식동물에게 단거리에서 따라 잡혔다. 힘이나 속도로 말한다면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는 육체적 특성 때문이 아닌 우리의 두뇌 덕분이었다. 그러나 저울추를 기울게 만든 것은 두뇌의 크기나 무게가 아니었다. 최우선 과제인 살아남아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한 방식이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결국 문제의 해결자였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런데 왜 우리의 교육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인간에 대해 잘 다루지 않는가? 왜 학교는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할까요? 왜 이런 분석 기술들을 주요 교과 과정에 넣지 않을까요? 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구적인 측면과는 상관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이 기술들이 널리 적용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면서 기존 교육의 효용성이 많이 지적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문제를 분석하는 구조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요. 감사합니다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롭긴 한데 약간 난해한 것처럼 들리는군요. 나는 그런 미로같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거절이 너무 자의적이고 단호해서 심사숙고한 반응이 아니라 마치 정신적인 무릎 반사작용 같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런 기술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술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어떤 자료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그들의 반응이 순전히 무의식에서 나온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의식은 이런 기술들을 깊이 생각지도 않고 즉각 거절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분석을 구조화한다는 것이 인간 정신의 작용 방식과 기본적으로 악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솜씨 덕분에 우리 인간이란 종은 생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계층적인 자치정부, 합법기관, 의료기관, 공공사업, 교육기관, 현대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복잡한 기술이 있는 현재의 사회가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꽤 잘하는 편이라고 여깁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인식하거나 기꺼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혼란에 빠집니다. 인류의 놀랄만한 업적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수많은 실패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중 많은 실패들은 우리의 성취를 수년 전 혹은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앞을 향해 걷다 보면 발걸음을 헛디디는 경우도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라는 종에게 이제껏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시행착오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내놓을 만한 물건을 만들려면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막대한 수입을 올려주는 사업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잃는 결정도 하게 됩니다. 결혼에서부터 마케팅 경영에 이르는 모든 인간사에서 성공은 대개 실패를 기반으로 이룩됩니다. 그러나 단지 불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실패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그릇된 결정으로 인한 실패의 대부분은 잘못된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생존과 발전의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꺼리기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슈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문제의 의미, 원인, 도덕적인 평가, 처방 등과 관련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 사고의 문제점을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